안녕하세요. 요즘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과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결혼한 지꽤 되었고요. 우리 남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내와는 대학 입학 후첫 미팅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같더라고요. 종교며 부모님 직업까지 일치하고요. 가정 형편이나 경제력도 비슷한 수준이니 얘기도 잘 통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군 생활했을 때도 면회를 왔어요. 아내가 취업해서 돈을 버는 동안 저는 학교를 다녔고요.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출은 있었지만 다른 신혼부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어요. 아내와 맞벌이하니 상여금이나 연말 보너스 나올 때 일부 상환하면서 빚을 줄여 나갈 수 있었어요. 아내와 바쁘게 일하면서 감사하게도 첫 아들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퇴근하고 아이와 놀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둘째 아이가 생긴 후 아내는 회사를 퇴직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셨는데 장모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젊은 자기가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에서 외벌이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는 육아 카페를 뒤지며 헌 옷과 장난감, 책 등을 사고 팔고 드림 받으며 알뜰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드디어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그날 우리 네 식구는 처음으로 비싼 호텔 뷔페에 가봤어요. 처음이라 낯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식사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내와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맛있는 식사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고요. 아이들도 무척 잘 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연봉의 두 배를 주겠다고 했고요. 부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 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사장 자리를 뽑는다고 하는데 면접을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조기 임망 퇴직에 사인했고 이직할 회사의 면접도 잘 봤어요. 그때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잠을 잘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낯선 회사에 적응한다고 고생 꽤나 했어요. 다행히 예전 회사보다 거리가 가까워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고민 끝에 장인어른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친구분께서 지금 뜨는 안정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고급 정보를 받고 분석도 해봤어요. 그 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해도 되고 나라에서도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에 자영업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무실을 얻고 집기를 사면서 사실 두려웠어요. 잘될수 있을까? 우리네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을 영입해서
월급도 많이 드렸어요. 아내와 팀장님과 열심히 준비한 결과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기관이 되었어요. 그분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팀장님은 저보다 10살쯤 많은 분이었는데 남편분과 사별하고 새 남매를 모두 잘 가르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거의 행정일만 하고 그분이 영업을 거의 다 하시니 저는 보조 역할을 하거나 차량 운행을 하는 정도였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케어해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팀장님을 우대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팀장님과 같이 일할수록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아내 빼고는 다른 여성에게는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달랐어요. 솔직히 팀장님 덕분에 사업이 유지가 되는데 너무 겸손했어요. 그리고 늘 성실했고 열정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동안 봉사활동에 집중했는데 제대로 월급 받고 다니니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요. 한 번은 영업 나갈 일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집에 뭘 놓고 오셨다고 해서 같이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더운데 수박 좀 먹고 가라고 하셔서 잠시 들어갔어요.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 수채화가 가득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냉장고 옆에 와인 냉장고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 와인 한잔하고 자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업 초기라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회식도 한번 못했는데 팀장님과 나는 취미도 술 좋아하는 것도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팀장님은 아이들이 다 커서 자취생활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면 저녁도 먹자고 하셨어요. 사실 저녁 먹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신없이 일하면서 저녁 식사는 꼭 집에서 먹었는데 팀장님을 생각하니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해서 직원들과 회식이 있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팀장님과 신입사원과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어린 사원은 식사 마치고 집에 갔고요. 팀장님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팀장님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팀장님 없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경쟁 업체에서 팀장님을 영입하려고 손을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팀장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팀장님이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와 일도 같이 하며 술도 마시니 요즘처럼 좋은 때가 없다고 하시네요. 저도 팀장님과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팀장님과 술자리 갖는 시간이 사실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